지금부터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 브리핑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차례차례입니다. 관계부처 간 협의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된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및 지원 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 인구 감소로 인한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해 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통해 시급한 지원이 필요한 인구 감소 지역 지정과 지원 시행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전문적 연구와 부처 및 자치단체와의 충분한 논의 과정을 거쳐 인구 감소 지역 지정 및 지원에 폭넓게 활용될 인구 감소 지수를 개발하였습니다. 인구 감소 지수는 자연적 인구 감소, 사회적 이동 등 자치단체의 복합적인 인구 감소 원인을 고려하여 설계되었으며 본 지수를 활용하여 총 89개 자치단체를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었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최초 지정 시점을 기준으로 매 5년마다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국적 인구 감소 상황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지정 시점으로부터 2년 후 지수를 재산정하고 추가 지정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이 지속 가능한 성장 여건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다음의 네 가지 방향에 따라 과감한 지원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먼저 인구 감소 관련 지원 체계를 지역 중심으로 개편하겠습니다. 지역 여건과 상황을 가장 잘 알고 있는 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인구 감소 원인을 직접 진단 분석하여 인구 활성화를 위한 전략에 해당하는 인구 활력 계획을 직접 수립하고 정부는 맞춤형으로 지원하는 시스템으로 전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가 인구 활력 계획을 수립하면 정부는 재원과 특례, 컨설팅 등 종합적 지원을 통해 지역별 정책 시행을 뒷받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재원 규모 확대는 물론 재원 및 사업 간 연계성도 크게 높이겠습니다. 내년부터 신설되는 1조 원 규모의 지방소멸대응기금과 52개 2조 5,600억 원 규모의 국고보조사업을 활용하여 지역주도의 인구활력 증진사업을 뒷받침하되 각 재원을 패키지 형태로 지역에 투입함으로써 자치단체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연계성 있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토록 지원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가칭 인구 감소 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통해 지원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을 보다 강화하겠습니다. 교육 및 정주 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등 자치단체의 수요를 고려한 종합적 특례를 반영하고 생활인구 등 새로운 인구 개념도 관계부처 및 국회 등과 긴밀히 협력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단체 간 연계 협력을 지원하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과 인근 도시 지역이 산업, 일자리, 관광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공동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지방소멸대응기금 등을 활용하여 지원하고 새롭게 도입된 특별지방자치단체 제도 등을 활용하여 자치단체 간 높은 수준의 연계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인구 감소 지역은 국가 균형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된 지역 인구 감소 문제 해결을 위한 출발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부는 인구 감소 지역 지정과 지원이 지역이 활력을 되찾는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